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67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죄를 치려하여 군사 백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르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르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전쟁보다는 평화가 나은 것이지요. 우리 인간 사회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지금까지 전쟁이 없는 해가 200몇 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 수천 년 인류 역사 동안에 전쟁이 없는 해가 200몇 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90% 이상 매년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건 욕심 때문이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이 탐욕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욕심 때문에 남의 땅을 차지하고 싶고 나는 남의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본도 독도를 가지고 자기 거라고 아이들한테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36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을 불법으로 점거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또 재산을 빼앗아갔습니까? 얼마나 많이 압제하고 괴롭혔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안한 것도 모르고 독도를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이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남북관계 속에서 또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북 간에 전쟁해야 된다. 선제 타격해야 된다. 뭐 몇백만 명 죽더라도 전쟁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시죠.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불구자가 되겠습니까? 많은 집들이 파괴되고 많은 공장들이 파괴가 되고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그 일부 그 탐욕에 붙잡힌 정치인들의 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을 당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남북이 나누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런데 남북 간의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한 번에 30만 명이 죽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동족끼리 싸우지 마라. 동족끼리 싸우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동족 간의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동족 간에 피 흘리며 싸우다 보니까 서로가 약해집니다. 북왕국도 약해지고 남왕국도 약해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싸우면은 이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가 약해질 뿐입니다.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부상자들이 생기고 재산도 없어지는 것이고 근데 그걸 가지고 무엇이 좋아서 전쟁하는 것이 무엇이 좋아서 당장에 그냥 정치적인 이익과 욕망에 붙잡혀가지고 나라와 백성은 생각하지 않고 전쟁해야 된다 우리도 남북 간에 전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상대방이 쳐들어왔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유다 나라를 아사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왕이 되고 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보다 앞에 나오는 여기 2절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착하고 의로운 왕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했느냐? 나라 안에 있는 우상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상은 헛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을 했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무엇을 했느냐?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여기저기 성을 견고하게 쌓았고 그리고 군사를 무장시키고 훈련했습니다. 이게 8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30만 명 방패를 들고 싸울 수 있는 군사가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방패를 들고 또 활을 쏠 수 있는 군사가 28만 명
합하여서 58만 명의 군사를 양성하고 훈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다가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의 이디오피아지요, 세라 왕이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고 300승의 병거를 가지고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아사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의 열세 때문에, 그 당시에는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는 거기입니다. 대부분 뭐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니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쪽은 100만의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왔고 이쪽은 다 해봐야 58만, 근데 58만 명이 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북쪽도 지켜야 되고 동쪽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적은 남쪽에서 쳐들어왔는데 북쪽을 비워놓고 동쪽을 비워놓고 58만 명이 다 나가서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수비하는 군사들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동쪽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보면은 아무리 많이 동원해봐야 30만 명, 더 많으면 4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군사들보다 숫자가 절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적은 지금 300승의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와요. 병거가 뭐냐? 지금의 탱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철판을 가지고 그 말이 두 마리가 수레를 끄는데 그 수레를 철판으로 사면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병사들이 들어가서 말이 병거를 끌고 달리는 그 병거 안에서 창을 휘두르기도 하고 활을 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냥 맨발로 그냥 뛰어다니면서 싸우는 군사들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달리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말보다 빠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쪽에서 막 달려가고 있으면은요 말이 끄는 병거가 그냥 따그닥따그닥따그닥 달려가 순식간에 쫓아가서 그냥 창으로 찌르고 활로 쏘고 하는데, 이 병거의 위력은 막강한 것입니다. 병거가 300승, 이건요 3,000명이 덤벼도 병거 300승 못 당합니다. 마치 6.25 때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는데 탱크를 앞세우고 탱크 수백 대를 앞세우고 우르릉 우르릉 하면서 내려오는데, 우리 남한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소총 가지고 빵빵 총을 쏘는데요 탱크가 끄떡도 안 합니다. 아무리 총을 쏴도 탱크가 끄떡도 안 하고 그냥 시커먼 탱크가 우르릉 우르릉 하면서 내려오는데, 이거 뭐 속수무책입니다.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습니다. 우리 남한의 군사들은 남쪽으로 도망가기 바쁩니다.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구스의 군대가 숫자도 100만 명이나 되고 거기다가 병거를 300승 앞세우고 쳐들어오는데, 이거 무슨 수로 당합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길 승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기에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리. 바로 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실 텐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다 군대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유다 군사들에게서 힘이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힘보다 몇 배의 힘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갑자기 힘이 마구 속에서부터 솟아오를 때 그냥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거. 자신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넘쳐나고 사기가 올라가고 힘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유다 군사들이 와 하면서 싸우러 나가는데 구스의 군사들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유다 군사들이 창을 휘두를 때마다 칼을 휘두를 때마다 그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여기저기서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백만의 군사들이 와 하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습니다. 무기도 버리고 도망갑니다. 식량도 버리고 도망갑니다. 데리고 왔던 짐승도 버리고 도망갑니다. 심지어는요 갑옷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갑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야 좀 더 빨리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는 거 아니? 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는 그랄 쪽으로. 이 그랄이라고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그 자주 듣는 그 가좌 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좌 지구. 그쪽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도망가서 숨어있는 이 구스의 군대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다 진멸해. 다 잡아 죽였어. 그런데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그랄 사람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전혀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약조가 되어 있었지요.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랄 쪽으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구스의 군대가. 우리가 혹시 불리하면은 이쪽으로 도망을 올 텐데 그러면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리 서로 힘을 모으자. 한편이 되자. 협력하자. 이렇게 약조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구스의 군대가 자기 나라 쪽으로 도망을 와서 여기저기 숨어 있는데 유다 군사들이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이러다가 우리 다 죽었다. 그랄 사람들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구스의 군대 보호해 주다가 우리마저 다 죽겠다. 안 되겠다. 우리 모른 척 하자. 그래서 손 놓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그랄 사람들이 구스 군대를 도와주지 않고 보호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구스의 군대가 모두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혀 숨겨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보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유다의 군사들이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무기를 비롯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식량, 그리고 끌고 온 짐승들, 그리고 많은 재물들 몽땅 빼앗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미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재물이 엄청나게 많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그 옛날에는 전쟁터에 나가면요, 식량도 많이 가지고 가지만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몽땅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보장이 없습니다.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덩어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가야 어디 가서 누구한테 부탁하면 숨겨주기도 하고 식량도 주고 옷도 주고 그래서 무사히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있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있는 대로 몽땅 가지고 전쟁의 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구스 사람들이 몽땅 다 죽었으니, 모두 다 진멸이 되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 식량, 짐승들, 그리고 금과 은과 재물들 다 유다 백성들이 수거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사 왕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 그걸 만들어가지고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제물 드리고 거기다가 뭐 도와달라고 빌고, 이거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람이 점점 더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도와줄 힘이 없는 우상을 그걸 갖다가 깎아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엎드려서 절하고 기도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뭘 도와주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돼지머리 잘라놓고 교통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축구 이기게 해달라, 야구 이기게 해달라, 그거 잘라놓고 절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게. 돼지가 뭘 도와줍니까? 돼지가, 살아있는 돼지도 우리를 못 도와주는데 죽은 돼지머리가 뭘 도와준다는 것입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이거 하면은 우리 인간이 점점 더 어리석어집니다. 시간 낭비하고 거기다가 돈을 허비하고, 그러니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이런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섬기는 산당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살되 우리 삶에서 헛된 우상 제거하고 죄가 되는 것은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을 다 제거해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막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입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사왕은 평소에 선과 정의를 행하되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죄가 되는 것은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율법을 행하도록 만들었으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거기다가 국방을 튼튼히 했잖아요. 어? 군사 58만을 양성을 했습니다. 무장을 시키고 훈련했습니다. 성을 견고하게 쌓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그리고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사람이 할 것은 제대로 안 하고 게을러가지고, 그리고 뭘 해야 될 것도 몰라가지고, 사람이 할 건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마냥 기도만 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람이 할 거라고. 우리 학생들 만약에 공부는 안 하고, 평소에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놀다가 시험 볼 때 돼가지고, 주여 우리 주님 전능하시오니 제가 시험 100점 맞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실까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사람이 할 것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 자기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또 만약에 우리 장년들이 직장생활도 안 하고 돈벌이도 안 하고 맨날 그냥 잠이나 자고 놀면서,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저에게 재물을 주시옵소서, 저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미신인 거지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노력하면서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것, 그것을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쟁사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도 뭐 저 650만밖에 안 되는데요. 옛날에 전에, 그 전에 뭐 7일 전쟁이 있었고 6일 전쟁도 있었습니다. 아랍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던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가 30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무기가 뭐 특별하게 뭐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근데 6일 전쟁 때도 아랍 사람들을 이겼고 7일 전쟁 때도 이집트를 이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한테는 비밀 무기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이집트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집에서 이스라엘 청년하고 이집트 청년이 하숙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단 말 듣고 둘 다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청년은 본국으로 날아가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집트 청년은 도망을 갔습니다. 전쟁에 나오라고 호출이 올까 봐서 어디로 도망가서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저 군대 다 갑니다. 여자들도 군대 다 갑니다. 여자들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 거 아니? 이 정도라면은 우리가 저 이스라엘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임신한 여자가 조종사였어요. 이걸 보고 그냥 그 사람들은 손들었어요. 도저히 못 이긴다 저 사람들.
그래서 7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7일 전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그 통곡의 병 있는 데 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하면요,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상, 조그마한 이렇게 상 하나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성경 읽어가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합니다. 통곡의 병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서가지고도, 서서도 그러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도 그러고, 허리를 그냥 앞뒤로 흔들어 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허리들이 다 날씬한가 봐요. 허리를 흔들어 가면서 그냥. 그리고 그 통곡의 벽, 그 돌 틈에다가요,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그 히브리어로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탁 꽂아놨는데요. 제가 이제 뭐 그 벽 틈을 다 만져봤어요. 그 돌 틈새를. 빈 틈이 전혀 없어요. 그 많은 그 틈새기에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종이 쪽지가 다 꽂아져 있어요. 빈 틈이 없어요. 빽빽하게 그 돌과 돌 사이에 기도 제목이 꽂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꽂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비밀무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 수억이 덤벼들어도 이 사람들, 이 몇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 이겨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하고 영국의 웰링턴 장군의 군대하고 워털루에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누가 보더라도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의 군사력은요, 온 유럽이 다 두려워 떨게 하는 군사력입니다. 더군다나 대포부대. 원래 나폴레옹이 보병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 이 프랑스의 대포부대, 이건 엄청난 위력을 가졌습니다. 뭐 총 쏘고 그냥 그런 거 가지고 이 대포를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데요,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나는 나만 의지한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웰링턴 장군은 목사님을, 이 군종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니, 군사력이 우리가 약하니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아사 왕이 기도했던 대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으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비가 쏟아져 가지고 땅이 질컥질컥하게 되니 나폴레옹의 대포 이거 이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막 그 당시에는 바퀴가 쇠로 되어 있어 가지고 쇠 바퀴가 이 진흙탕에 빠져 가지고 이거 제대로 이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동도 잘 안 되고 애물단지가 돼 버렸어요. 대포를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린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그래 가지고 이 웰링턴 장군의 군대에, 나폴레옹 군대가 포위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나폴레옹이 포로가 돼가지고 세인트헬레나 섬에 귀향을 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쟁을 모르는 것입니다. 군사력만 가지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군사력이 약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경우 이렇게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얼마나 몰렸습니까? 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20일씩
40일씩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움직여가지고 16개국 군사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와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메가대작군이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북한군은 한없이 한없이 밀려가고 도망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을 때 소련의 대표가 갑자기 설사병이 나가지고 30분 지각을 했는데 이미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저 대한민국의 저 유엔군을 파병하자 결정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이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때려 눕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를 이길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이런 올바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저한테 없는 은사가 많지요.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하겠다고 나왔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될 것은 빨리 포기를 해야지요. 나에게 그런 은사가 없다, 그런 재능이 없다, 그럼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뭐 운전뿐이겠습니까? 저는 악기 다루는 거, 악기 연주하는 것을 굉장히 저는 부러워합니다. 듣는 것은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못합니다. 아무리 해봐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해봐도 저한테는 재능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혀 없어요. 하모니카를 불려고 해봐도 전혀 안 됩니다. 저는 남들은 쉽다는데, 노래를 한 곡 배우는데도 저는요, 다른 사람들 한 시간 걸려서 배울 때 저는 5시간, 10시간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찬송 한 곡씩 그 여러분과 같이 그 하는 것도요, 여기에 대단한 노력이 숨겨져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진짜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찬송 한 곡씩 이렇게 익혀가지고 하는 것이지 저한테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리면 곡을 먼저 잊어버려요. 남들은 가사를 먼저 잊어버린다는데 저는 가사는 기억이 나는데 곡을 잊어버려가지고 곡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음악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찌감치 그냥 아닌 건 아니니까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도 안 주시고 그랬는데 이걸 하려고 노력해봐, 이거 시간 낭비 될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거 이거 하기에도 바쁜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학생들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사 안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게을러가지고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안 해서, 또 기도를 안 해가지고 안 되는 것, 그건 회개해야죠. 그건 회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꼭 공부만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대로, 재능 주신 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하나 잘하면 이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된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행하고 그러면서 그 이상의 것, 우리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이걸 잘 분별해야 이 올바른 신앙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잘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가 기도할 때 아사왕과 같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지금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회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과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마귀, 이 마귀로 더불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데, 몇백 배, 몇천 배 더 지혜로운데, 마귀는요 잠도 안 잡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수천 키로, 수만 키로도 왕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귀를 무슨 수로 당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좁은 지혜 가지고 우리의 이 적은 능력 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당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